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조선 후기 사회의 그 변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바로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이 모내기법과 골뿌리법이라고 하는 이 농업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굉장한 푸농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계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작농과 인노동자로 많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농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한 양반들은 바로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양반하면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이제 옷도 잘 입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이 양반이 아니라 이제는 조선 후기에는 몰락을 해버리는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사회적으로나 양반들이 이제 몰락을 해버리는 잔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형태를 띠는 양반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잔반과 푸농. 자, 이 푸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라고 하는 관직을 살 수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신분제가 굉장히 통요가 되면서 양반이 70%에 육박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와 함께 경제는 상당히 많이 발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상업과 수공업이 이제 관영이 아니라 민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좀 더 활발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자, 이런 경제적인 상황 모습과 다르게 정치는 상당히 문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정치는 우리가 바로 세도정치라고 하는 3대 60년 동안 바로 이루어지는 외척에 의해서 정치가 농락당하는 그런 정치를 말해요. 자, 순조, 헌종, 철종, 바로 이 3대를 이제 이 안동김씨와 풍현조씨와 같은 이 하나의 외척 가문들이 바로 정치를 농간하게 되면서 관리들은 굉장히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되고요. 삼정의 문란. 자, 삼정의 문란이 어떤 게 있냐면요. 전정, 그리고 군정, 그리고 환곡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세금이 굉장히 문란하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전정은 이제 땅에다 내는 세금인데요. 이 땅에다 내는 이 세금은 이제 이 상식 밖으로 굉장히 많이 걷어지는 경우가 나오게 되고요. 또 지주전호제의 모순도 굉장히 심해지는데 지주하고 전호는 무슨 뜻이냐면요. 지주는 땅 주인을 말하고요. 전호는 그 땅을 소작하는 소작인을 말해요. 자, 이들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문란하게 이 소작농이 굉장히 착취당하는 모든 이 세금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내야 되는데 이제는 전호가 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군정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군역을 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16살 때부터 바로 60세까지 정남들만 해가지고 우리가 군포 한 필만 부담하게 하는 바로 이 군정이었는데요. 이 군정이 원래는 16세부터 60세까지만 거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죽은 사람한테도 걷고요. 그런 다음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런 아이한테까지도 걷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죽은 사람한테까지 걷는 거를 백골증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한테 걷는 거를 바로 환구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걷다 보면 원래 군포를 징수해야 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군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환곡은요, 원래 어려울 때 빌려주었다가 또 추수 때 갚으려고 하는 원래 백성들을 구유라는 구유제도였는데요. 이때 이 환곡은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세금이 되어버렸어요. 자, 필요하지 않은 거 아는 사람한테도 강제로 이 환곡을 주면서 이제 이자까지 해서 다음에 걷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섞어버리기도 해요. 어떤 걸 섞냐면요, 모래나 쌀겹. 자, 이런 것들을 섞으면서 결국 이 환곡제도 문란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삼정의 문란과 관리의 부정부패,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주전원제의 모순까지 겹쳐서 백성들은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두 개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난이 서북지방에서 일어난 난인데요. 서북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요, 자, 이쪽 평안도를 의미해요. 자, 이 평안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좋은 제도로 인해서 우리 세금을 거두면 한양으로 운송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운송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국방비로 쓰거나 사신 젖대비로 이용하도록 잉유지역, 남겨놓는 이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은 예전부터 항상 천대를 받아왔었는데요. 이런 천대를 받아왔던 이 평안도에서 일어난 이 몰락난반이었던 홍경래가 일으킨 난이 바로 홍경래의 난인데요. 자, 이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이 서북지방에 대한 이런 차별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사회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사회가 굉장히 문란했다는 걸 빨리 깨닫고 이제 뭔가 새로운 사회의 이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깨움을 주는 운동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주밀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몰락 양반이었던 유기춘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진주 농민과 노킨주 농민을 같이 해서 이렇게 봉기가 일으킨 건데 반봉건적이고 전국적으로 이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진주 밀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당시에 일어났던 이 모든 전국적인 밀란을요, 우리는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 봉기라 해서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요, 굉장한 농업 발전과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도 정치라고 하는 이 정치는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 이 부자가 되었던 이 농민들이 신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신분제후 동요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의 지위도요,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조선 전기까지는요, 여성도 똑같이 이렇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돌아가면서 재산을 지내고, 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요, 남자와 여자는 별도예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삼종지도라 해서요, 여자는 이제 세 번 따라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막 태어나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따르고요, 결혼을 해서는 바로 남편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는 아들을 따르게 된다는 삼종지도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물론 여자는 이제 남편이 빨리 죽어도 다시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재혼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절을 굉장히 중시하게서 우리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자, 은장도라고 하죠. 자, 바로 정절을 굉장히 중시하겠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연료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자들은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고요. 만약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드리는 게 보편적인 게 바로 조선 후기의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자, 요런 이 상황 속에서 그래요, 신분제가 모순됐죠. 양반과 관리들의 수탈은 넘쳐나죠.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기댈 곳이 필요하겠고 정신적으로 구원을 얻을 곳이 필요했던 거죠. 자, 이거에 따라서 나타난 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신앙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 일단은 민간신앙을 먼저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자, 가신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가신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집 주위에 사는 그 귀신들이 이제 집을 지켜주는 거예요. 곳곳에 있는 이 귀신들을 섬기는 거죠. 조왕신이라고 합니다. 부엌신이라고도 해요, 일명. 왜 부엌신이라고 하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부엌신의 가신신앙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을을 지키는 이 수호신과 같은 신앙이 있었어요. 바로 자, 마을신앙으로요. 자, 마을 입구에 많이 세워져 있는 걸 봤을 거예요. 바로 소떼와 장승이라고 하는 건데요. 마을로 들어오는 나쁜 애군을 물리쳐준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륵신앙이 있는데요. 자, 이 미륵신앙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생각나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궁예죠. 자, 미륵신앙이 너무 도취되어서 다른 이런 신화라든지 이런 자기 피부치까지 죽이는 이 궁예가 생각이 나야 되겠죠. 자, 이런 미륵신앙과 같은 경우에는요, 도솔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미륵이 사는 곳인데요. 자, 천당이라고 하죠. 알기 쉽게. 자, 이곳에 갈 수 있게끔 이 미륵을 이제 갈 수 있게끔 하는 걸 비는 거고요. 또 미륵이 이제 우리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미륵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미륵 신앙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 자, 이게 바로 민간신앙, 가신신앙, 바로 마을신앙, 미륵신앙과 같은 민간신앙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서양에서 건너 많은 문물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문물에 의해서 새롭게 서학으로 전래된, 학문으로 처음엔 연구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종교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요. 바로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죠. 이 천주교는요,
종교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종교로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어요. 자, 처음에는 서학이라고 해서 서양의 학문. 자, 이 서양의 학문으로 해서 처음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요. 자, 이 서학과 같은 이 천주교는요, 일단 인간이 모두 다 평등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인간이 모두 다 평등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신분제도도 인간이 평등하니까요. 신분제도 당연히 거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요, 이 천주교에서 일단 처음부터 확 이렇게 퍼진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양반과 부녀자들, 어떻게 보면 양반이 아니라 평민과 부녀자들, 이렇게 사회에서 억눌려 있던 이런 존재들이 바로 믿게 되는 거죠. 평민과 부녀자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평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반에 눌려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착취에 시달리는 평민들. 자, 그리고 부녀자는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자, 여성의 지위까지도 평등하게 봐주는 바로 이 천주교가 굉장히 인기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천주교는요, 독특하게 우리나라 유교 사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조상에 대한 이 제사, 효를 이제 굉장히 중시하면서 제사가 중시하게 되는데요. 이런 조상의 제사를 거부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조선에 있는 입장에서 우리 이 조상에 대한 이 제사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효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인간이 평등하다는 거, 바로 이 반상제도를 어지럽히는 거죠. 그리고 이 조상의 제사를 거부한다는 거, 바로 성리학적인 유교 사상에 굉장히 위배가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천주교가요. 자, 그러면 이런 천주교, 굉장히 평등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인간 평등을 중시하면서 신분제를 거부했고요. 그 다음에 조상의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탄압을 받게 되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실학자나 이런 이 정조의 사람들이 귀정각으로 많이 들어왔던 이 정조의 사람들이 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그 이유로 많이 쫓겨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 있는 천주교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천주교에 대해서 평등한 건 되게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서양의 종교잖아요. 서양의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학에 반대되는 우리들만의 이 우리의 동양의 이 학문이라고 하는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동학도 인간 평등을 중시하겠어요. 자, 이걸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일단 인내천 사상. 인내천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요. 인간은 곧 하늘이란 뜻이에요. 인간은 모두 하늘과 같다. 하늘은 높잖아요. 인간도 하늘처럼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후천 개벽. 자, 이 후천 개벽은요, 나중에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나중에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믿게 해주는 후천개벽. 바로 이 인내천과 후천개벽과 같은 게 바로 이 동학이 인기가 있게 해주는 바로 그 비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 동학을 창시한 사람은요, 바로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서학과 같이 인간 평등을 중시 여겼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어떤 점이 다르냐면 우리의 것을 지키자고 하는 그거에 대비해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했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것을 지키자고 했던 바로 우리의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자, 이 점이 바로 천주교하고는 조금은 다른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동학이 만들어진 이 내용을 보자면요. 일단은 민간신앙, 우리가 원래 속속들이 알고 있는 민간신앙과요, 유교, 불교, 도교와 같은 이런 신앙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든 건데요. 자, 이게 경전도 있어요. 바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고 하는 이런 경전도 있었죠. 교리가 나름 탄탄한 종교들이에요. 자, 이런 동학은요, 마찬가지로 평등을 외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동학이 또 굉장히 탄압을 받게 되면서
최재호가 죽어요. 결국 최재호가 사형을 당하게 되고요. 그에 이어서 최시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대 교주가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동학과 천주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삶이 힘들면 인간은 어딘가에 기댈 곳이 필요하죠. 그 기댈 곳이 필요했던 바로 이 평민들이라든지 이런 분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종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민간신앙으로 보자면요. 가신신앙과 마을신앙 그리고 유역신앙이 있었고요. 새로운 서양이 이제 있는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천주교. 처음에 서학으로 연구가 되다가 인간 평등과 신분제를 거부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 조상제사까지 거부하게 되면서 탄압을 받게 되는 것.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평민과 부녀자까지 널리 퍼지게 되면서요. 결국 2만 경력까지 이렇게 신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동학은요. 서학의 반대에서 동양의 학문이었던 동학이라고 이루어진 건데요. 민간신앙 플러스 유교, 불교, 도교가 합쳐져서 우리만의 종교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최재우가 창시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 평등을 주장했는데요. 바로 인내천사상과 후천계가사상. 인간은 이제 하늘과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는 이 후천계명까지. 자, 우리의 것을 이제 필두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이 서학과 굉장히 다른 점이고요. 또 사회 개혁까지도 주장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평민이라든지 이렇게 사회 찌들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일반 이 평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또 탄압을 당하게 되면서 최재우가 이제 죽게 되고요. 이대 교주인 최시영이 그 교주로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 종교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이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종교도 발전을 하지만 서양에서 많은 이 과학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쪽 우리 조선에까지 들어오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는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 눈을 뜨게 되었던 이 서양 문물의 전례부터 우리가 새로운 이제는 쓸모있는 학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냐면, 인간의 신성,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원래 착했는지, 나빴는지,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자, 예의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예의를 이제 지키는 걸 굉장히 중시 여겼던 이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리학은 한마디로 우리가 실생활에 쓸모가 있는 학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쓸모 있는 학문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학문, 바로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자,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 어떤 학문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이 실학이 형성하게 되는 영향을 주었던 서양의 과학기술,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전례가 되냐면요. 일단은 우리는 항상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어요. 자,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었냐면요. 우리가 조선 전기 때 보았던 이 지도 기억하신가요? 바로 혼인감리 역대 국도 지도예요. 자, 중국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어요. 자, 조선시대 때, 태종 때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이걸 봤을 때 우리 조선 전기까지는 굉장히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연히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서양 문물이 전래되면서 새로운 세계 지도가 나오게 되었어요. 바로 고녀만국전도라고 하는 이 지도인데요. 자, 우리가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아메리카 대륙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들었네요. 자, 아메리카 대륙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어떤 나라, 중국보다 큰 나라도 많이 있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의 세계 지도와 견주어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제 좀 완벽하게 그려진 이 세계 지도, 바로 고녀만국전도라는 거. 자, 일단 잘 보시는데요. 자, 서양 문물의 첫 번째. 자, 먼저 세계 지도인 고녀만국전도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뭐 시계
가지 말은 만들어졌었어요. 자경부, 물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불구, 해식이 있었어요. 그 시계들은 봤을 때 일단 스스로 울리는 시계라고 한다면 자경부, 물시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물시계는 굉장히 몸집이 컸어요. 하지만 서양에는 몸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스스로 울리는 시계가 있었어요. 바로 잔영종이라고 하는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는 자경부보다 훨씬 작아요. 하지만 더 쓸모가 많았던 거죠. 그 모양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알람을 맞춰놓으면 스스로 울리기까지 하죠. 바로 이 잔영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멀리 있는 물건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되는 거. 자, 그게 바로 이제 천리경이라고 하는 만원경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선비들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와, 이런 것들이. 자, 세상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은 굉장히 멋있는 게 많고 굉장히 신기한 게 많구나. 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기존에 말했던 성리학. 자, 우리가 조선 전기부터 이 쭉 이어져 왔던 이 성리학은 우리가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안을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이제는 쓸모있는 학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심정에서 새로 태어난 것이 바로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요. 실학은요, 말 그대로 쓸모있는 학문이에요. 쓸모있는 학문. 자, 이 쓸모있는 학문, 과연 이 실학은 어떤 것들을 주장을 했고 또 어떠한 이 쓸모있는 이 학문, 쓸모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거에 쓸모가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실학이라고 한다면요, 먼저 국학 있습니다. 자, 국학은요, 나라 국자, 자, 나라의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나라의 학문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뭐 국어, 역사, 그리고 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을 말하는데요. 먼저 유두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두공은 역사학자예요. 네, 발해고라는 책을 써서요. 자, 발해가 원래 우리나라의 역사이고 또 우리나라의 땅에 있는 바로 통일신라와 마찬가지로 남쪽, 북쪽, 남북국 시대임을 우리가 칭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발해에 대한 역사를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유두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김정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김정호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김정호, 바로 뭐죠? 대동여지도. 자, 이 대동여지도는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도인데요. 자, 목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몇 개의 목판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심리마다 점을 찍어서 그 거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지도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국어 연구를 하였던 유희. 자, 유희는요, 언문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한글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또 지리 연구로 하자면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신경준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산지가 많죠. 자, 그래서 이 산경표라고 하는 거를 지어서 산맥의 뭐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뭐 산의 계곡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서 만든 책이 바로 산경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바로 우리가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정약용이 형이 있었어요. 그 정약용의 형이 바로 정약전이라는 사람인데요. 정약용은 강진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형이었던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돼요. 그래서 그 흑산도에서 이제 그 흑산도에 살고 있던 뭐 해양 뭐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동식물들을 열심히 관찰을 해서 자산어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자, 이 국학자로서 유두공, 김정호, 유희, 신경준, 정약전이 만든 이 책 이름 잘 알아두시고요. 자, 어떤 거를 주장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자, 어떤 거 주장했는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유두공의 발해고는 우리가 역사 연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김정호는 지리, 유희는 국어, 그 다음에 신경준도 이제 지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정력점과 같은 거는 이제 해양과학, 이 해양과학기술, 바로 해양과학에 의해서 해양과학에 대한 거죠. 이 책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강조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실학자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이 실학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파로 나눠지게 돼요. 자, 어떤 파로 나눠지게 되냐면요. 먼저 중농학파. 중농학파는요, 중요시역이에요. 뭐를요? 농업에 대해서 중요시역인 거예요. 중농학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공업을 중시역에서 우리가 이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산학파가 있었죠. 중농학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농학파 같은 경우에는요, 유형원, 그리고 이, 그리고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 유형원이 정약용. 자, 이 사람들은요, 자, 중농학파에 해당된 사람으로서 농업을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기술보다도 땅을 어떻게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갖고, 어떻게 하면 이 농업이 조금 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요. 먼저, 자, 땅을 분배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적인 것이 바로 이 중농학파예요. 유형원은요, 땅을 골고루 나눠주자는 게 균전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나눠가는 게 아니라요, 조금은 신분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차등 있는 분배를 주장했던 사람이 유형원이에요. 자, 유형원이 썼던 책이요, 반계수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끔 책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이 책까지도 잘 알아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익은요, 한전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한전론은요, 땅을 아무리 나눠주면 뭐합니까? 다시 뺏기면 원상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50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국가에서 한 50평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20평 정도는 무조건 팔지 못하는 땅을 매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팔 수 있는 땅은 몇 평이에요? 30평밖에 안 된다는 거죠. 20평은 절대 팔지 못하는 땅이에요. 이게 바로 팔지 못하는 땅을 한전시켜놓는다고 해서 이거를 한전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익의 한전론은요, 바로 성호사설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책도 있으니까 잘 알아놔야 되고요. 또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론이라고 하는 이 땅을 주장을 하는데요. 토지제도를 말하는데요. 여전론은 같이 경작해서 같이 골고루 나눠먹는 그런 약간의 공동농장과 같은 이 제도를 바로 여전론이라고 해요. 자, 이 정약용은 지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먼저 흐뭇신서, 경세유표, 여유단전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민심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정약용이 만든 책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대표적으로 선생님 경세유표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산학파를 보기 전에 중농학파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보도록 할게요. 중농학파와 중산학파, 이거 헷갈리는데요. 중농학파와 중산학파만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안다면 굉장히 좀 편리한데요. 먼저 이 중농학파는요, 이름 세 자에 다 이응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익도 마찬가지고 정약용도 마찬가지고, 신기하게도 이 중농학파는 다 이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중산학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중산학파는요, 자, 먼저 그 홍대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응이 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죠? 자, 이 홍대웅이라는 사람은요, 의사문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구가 돈다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요, 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박지원은 마찬가지로 처음에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는데요. 먼저 수레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겠고요. 그 다음에 양반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양반들에 대한 풍자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열화일기라는 책을 써서 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죠. 자, 그리고 박재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재가는 굉장히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이 박재가는요, 북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요, 자, 소비로 써야 된다. 어? 없는데 쓰는가요? 지금은 뭐 써라. 뭐 과소비가 아니라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농사를 많이 짓게 되면 그 농사를 지은 만큼 이제 팔잖아요. 그러면 그 이윤이 남기면 그 이윤은 그대로 그냥 쌓아두지 말고 다른 뭐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샘이 이렇게 가만히 가져져 있으면 말라버려요. 아, 그럼 썩어버리죠. 그래서 이 샘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돈 500원 벌었다면 200원 정도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아끼지 말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또 이제 벌었으니까 또 쓰겠죠? 그럼 또 그 쓰면은 또 저한테도 또 물건을 사러 오면은 또 이런저런 하면서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재물을 돌고 도는 것이다. 바로 이 소비로. 잘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전략보다는 소비를 촉진한다는 이 박재가의 소비로는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줘야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할까요? 자, 서양 문물이 전래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고녀망국 전도, 자명종, 천리경과 같은 새로운 문물이 전해오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기존의 성리학과 같은 쓸모없는 학문에서 이제 쓸모 있는 학문을 주장하게 되는 실학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실학자 먼저 국학자를 보자면 유두공, 자, 김정호, 유희, 신경준, 정약정과 같은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국학자였다는 거 잘 알아주시고요. 자, 중농학파, 실학자는 중농학파, 중상학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농업을 중심인 중농학파. 자, 유형원의 균전론, 반개수록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익은 한전론, 자, 팔지 못한 땅을 남겨놓자, 성호사슬이라는 책을 썼고요. 정약용은 여전, 함께 경작하고 공동으로 경작해서 공동으로 나눠먹잖아요. 공동농장. 경세유표라는 책을 쓰고 흥흥신서, 여유단단서 이런 책을 썼죠. 자, 그리고 중상업파는요, 홍대영이라는 사람이 의사문담이라는 책에서 지도서를 주장했고요. 박지원은 양반전에서 양반을 풍자하고 열화일기에서 이 청나라의 발단된 문물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박재가는요, 북학이라는 책에서 소비를 해야만 계속 돌고 도는 것이다. 재물을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해야만 경제가 발전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자, 이상은요, 비록 실용적인 학문이긴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실행이 되지는 못했어요. 참 안타깝지만 이러한 학문들이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조선 후기에 상당한 이 발전이 있었다는 것, 조금의 변화가 굉장히 뚜렷했다는 걸 우리가 알면 되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서당이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유명하게 되게 되면서 서민 교육이 활발해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한글이 창제되면서 여성들도 이제는 글을 쓰는, 글을 향유하는 계층이 되는데요. 자, 이러므로 인해서 서민들은 이제 자기들만의 문화를 향유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농업 생산량은 높아졌죠. 그리고 광작을 하게 되면서 부자인 이 농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이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지위가 상승하게 됐죠. 이제 양반 못지않게 사는 이런 평민들이나 이런 백성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몰락하는, 비록 몰락하는 양반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풍자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거예요. 자, 먼저 이런 서민들이 향유했던 성인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판소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판소리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고수가 추임새에 따라서 어이씨 좋다 이렇게 북을 이렇게 쳐주면 이제 소익군이 이제 부채를 하나 쫙 두면서 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청중들도 이제 흥에 겨워서 추임새를 넣는 것이 가능하고요. 원래는 12개의 마당이 전해지고 있는데 5개의 마당으로 정리가 돼서 지금 현재는 5개의 마당만이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 판소리와 같은 경우에는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판소리입니다. 자, 이 판소리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자면요, 높은 신분에 오르려고 하는 서민들의 희망과 이 잘못된 사회 모습들을 비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시청과 그리고 흥부가, 그리고 적벽가, 그리고 흥부가, 그 다음에 수군가, 자, 토끼 간 사건 있죠? 이게 바로 수군가예요. 자, 이런 다섯 개의 마당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탈루루가 있습니다.
이 탈로리는요, 탈을 쓰고 이 양반 사회에 대해서 풍자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하의 별신굿이나 이런 동산탈춘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탈로리 중에 하나인데요. 양반에 대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대놓고 비판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탈로리에서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글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 한글 소설은요, 한글로 쓰여진 이 소설인데요, 지은 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비판하고 신분 차별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풍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한글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설 시조가 있어요. 이 사설 시조 같은 부분에서는요, 일반 그 기존의 조선 전기의 시조보다는 형식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 서민들의 감정이나 이런 이 현재의 상태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이 자유로운 형식을 바탕으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풍부한 감정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바로 사설 시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설 시조 이외에도요, 여러 가지 그림도 있게 되는데요. 자, 그림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을 보자면 먼저 민화. 민화는 말 그대로 백성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자, 이름 없는 화가들, 즉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도화서의 화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린 것도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물의 이 것들을 그대로 이제 담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기원을 하는 듯한 이런 부적과 같은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일단 까치와 호랑이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 까치가 굉장히 이제 길조를 갖다 주는 새잖아요. 자, 그리고 봉황은요, 복스러운 징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락도는 생명력, 그리고 건강, 풍요, 그리고 화목과 같은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제 사용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조도는 이제 부부가 굉장히 화합을 중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화목한 이 부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화조도. 효자도는요,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효자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까치와 호랑이, 봉황, 그리고 어락도, 화조도, 효자도가 바로 이 민화에 속하는 건데요. 이 민화는 이제 지은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 주위에 우리가 자주 보이는 것들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 이 민화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민화를 보시면 선생님 하나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화는요, 이게 지금 까치와 호랑이에요. 자, 이 까치와 호랑이라고 하지 모르겠죠?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민화라고 그랬었죠? 자, 이런 약간의 일종의 부족과 같은 느낌으로도 쓰이는 게 바로 민화니까요. 자, 이 부분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요, 이거 이외에도, 우리 민화 이외에도요, 예전에 조선 전기에서는요, 중국의 그림을 그대로 갖다가 그걸 이제 베껴서 그리는 그림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진짜 풍경을 그린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산수화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 자, 이게 바로 진경산수화예요. 우리의 자연을 그리는 것이죠. 자, 이 진경산수화 있고요. 이 진경산수화를 그리는 사람은요, 정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민화는 아까 작자가 미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가 자주 이제 접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풍속화가 있습니다. 풍속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사는 모습들을, 이 풍속들을 그리는 그림인데요. 자,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명의 사람, 바로 김홍도와 신윤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자, 김홍도는요, 자, 여기 있는 대표적으로 씨름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씨름도와 같은 거는요, 일단 서민들의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주로 그린 게 바로 김홍도고요. 똑같이 이제 풍속화를 그리긴 그렸는데, 자, 여기 있는 단호 풍경이라고 부르는 신윤복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주로 아녀자, 부자 양반, 양반의 아녀자의 모습을 주로 많이 그린 게 바로 신윤복의 그림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단호 풍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의 특징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요, 우리 조선 전기에 있었던 분청사기와 그 다음 백자.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런데 이게 이 백자에다가 청색으로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청아백자입니다. 자, 이 청아백자가 조선 후기에 나타난 백자인데요. 자, 이게 굉장히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약간 우리 기존의 고려시대 때 보았던 첨자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더 대중적인 그런 이 도자기가 바로 여기 있는 청아백자예요. 청아백자까지. 자, 그리고요. 이거 이외에도 우리는 과학기술이 좀 많이 발전해 있는 거. 조선 전기에도 굉장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어서, 자, 비의 양을 재는 추구기, 그 다음에 우리 해시계인 이제 안불구, 그 다음에 물시계인 자경루.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조선 후기에도, 정조시대 때 우리가 정약용이라고 하는 이제 이 실학자가 있었죠. 그때 우리 중동학파로 배웠었는데, 정약용은 중동학파 뿐만이 아니라 이 상공업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일단은 자, 이 정약용이 만들었던 이 과학기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세종대학 때 함께 과학기술을 이제 과학기술의 꽃을 피웠던 장영식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정조 때 과학기술의 꽃을 피웠던 정약용을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확실히 전기와 후기와 구분을 해서 이제 잘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전기가 장영실이고요. 그 다음에 후기가 바로 정약용이에요. 자, 바로 이게 보이는 이게 거중기인데요. 자,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 수 있는 바로 기구가 바로 이 거중기예요. 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여기 있는 수원화성인데요. 자, 정조가 이제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신도시인 수원화성, 바로 이 수원화성을 짓는데 거중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인력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그 자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전략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건설되는 이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었다는 것, 이 거중기와 같은 과학기구. 자, 조선 후기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조선 후기에 이제 있었던 이 사회 변화와 더불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이 종교, 마음이 힘들었던 서민들이 기댈 곳이 필요했죠? 자, 그 기댈 곳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종교, 자, 민간신앙과 그 다음에 서학이라고 불리는 천주교, 그 다음에 우리 동학, 자, 이런 것 같은 종교가 있었고요. 자, 이 종교와 더불어서 서양에서 이제 과학기술이나 이런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거에 눈을 뜨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생활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실학. 그리고 이 실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서민들이 이제 문화적 수준이 약간 높아지게 되면서 서민만의 문화를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문화가 바로 판소리, 탈놀이, 한글소설, 그 다음에 사설시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것들을 주로 이제 양반 사회나 현실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나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이제 작자가 이제 미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보이는 이 사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 그리고 우리만의 풍경, 우리의 자연을 그리게 된 진경산수화, 그리고 풍속화 같은 부분에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김홍도하고 신윤복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아백자는요, 자, 조선 전기에 있었던 이 부분이랑 이제 잘 보는데요. 이거 구분을 좀 해둬야 돼요. 처음에 조선 전기에 있었던 뭐예요? 분청사기가 있었죠? 그리고 조선 중기 때는 백자.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청아백자로 발전을 하는 과정.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오치를 한 곳에다가 이 나무에다가 여러 가지 자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으깨서 이렇게 붙여서 만든 이 나전칠기, 그리고 숨 쉬는 이 도자기라고 하죠. 자, 여기에 등식물을 넣어두면 상하지 않고 이제 잘 숙성이 된다 그래요. 바로 온기가 있었죠. 바로 우리 조선 후기에 우리 이 백성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이 온기까지 우리가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부분 여러분이 책 살펴보면서 복습 잘 해두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